그 해답을 찾기 위해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올베는 식생활은 내게 맡겨라 식생활 연구가 정재훈 선생님 같은 양의 과일과 채소 그리고 해독 젖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았어. 근데 색깔이 갈아 놓으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색깔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아마 갈변됐어요. 그걸 갈변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오, 진짜 색깔이 확연히 변한데. 식물세포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게 이제 많이 들어있어요. 네.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성분들. 그런데 그 바깥에는 이런 식으로 효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를 믹서기에 갈가는 칼로 잘라내 뿜은 생야로 잘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항산화 물질들이 밖으로 나와서 효소하고 만납니다. 효소가 항산화 성분을 산화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갈아놓으시면 그 즉시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많이 파괴됩니다.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점은 예. 정말 이게 뭔 해독이 됩니까? 해독 주스에 대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00명 정도의 참 영국에서 이런 실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예. 모여가지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해독 주스에 대해 연구한 영국의 영양학자 질리안 맥키스 박사는 해독 주스 대신 생과일이나 채소를 어머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생과일이나 채소가 해독 주스보다 우리 몸에 더 좋은 게 맞을까? 가장 기본적인 혈당 체크부터 해보시자고. 우선 평상시 보통 성인 남녀의 표준 혈당부터 재봤는데 그 결과 뭐 별 차이가 없잖아. 그럼 아버님 이거 쭉 드셔 오셨잖아요. 쭉 드세요. 은수치는 평소 먹던 해독주스 한 잔 영양만은 그와 비슷한 양의 과일과 채소를 생으로 먹어보는데 같은 양의 과일과 채소를 각각 주스와 생으로 먹은 뒤 혈당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대박 차이! 과일을 주스로라도 섭취하시는 게 안 드시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빠르게 흡수거든요. 몸이 그 성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천천히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갈아가지고 드실 때는 얼마나 그러십니까? 네. 네. 아버님은 요걸 열로 바꾸셔야 된다니까. 네, 과일째로 먹는 게 더 건강하겠어요. 해독 주스 만드는 데는 사실 몇 가지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나 사시사철 바퀴는 우리 땅에서 나는 그런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맛있게 생으로도 드시고 또 조리해서도 드시고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에도 제일 좋고 가장 즐겁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유익한 정보를 선생님한테 들으셨지요. 생으로 드세요. 우리의 건강을.